여러분 안녕하세요. 핫설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그래요. 며느리가 생길지 안 생길지 아무도 몰라. 며느리도 몰라. 근데 그런 미래의 예비 며느리한테 좋은 시어머니가 되고 싶은 그런 아줌에 데리고 왔습니다. 봅시다. 제목. 우리 아들이 이제 20살인데 훗날 제가 좋은 시모가 될 수 있을지 벌써부터 이렇게 걱정이 됩니다, 여러분. 아니요, 아줌마, 어림없어! 깔깔깔깔. 원지, 아들 키우는 엄마입니다. 예비 며느리들은 어떤 시어머니를 바랍니까? 제목처럼 아들을 키우는 엄마예요. 외아들인데 이제 막 성인이 됐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한 10년 정도 지나면 결혼 이야기도 슬슬 나오겠죠. 근데 말이죠. 요즘 세대들 보면은 저하고는 가치관이 너무 달라서 시집가, 시어머니에 대한 생각을 좀 알고 싶어요. 넓은 의미로 가족의 범주에 들어가는 건지 아니면 그냥 순수한 남이라고 생각하는지 그게 궁금합니다. 그리고 저 역시 어떤 시어머니가 되어야 아들 며느리와 평화롭게 지낼 수 있을지가 되게 궁금해요. 더 있습니다. 댓글 1번. 다른 거 없어요. 그냥 남의 집 귀한 자식, 귀한 딸내미로 대해주기만 하면 됩니다. 내 아들이 피곤해하면 쟤도 피곤하겠구나. 내 아들이 하기 싫어하면 쟤도 하기 싫겠구나. 내 아들한테 못할 말은 얘한테도 하지 말아야지. 또 남의 집 딸이 미운 짓을 하면 내 아들도 저 집에 가서 미운 짓을 할 수 있겠구나. 이런 것들만 알고 있으면 됩니다. 2번. 그냥 남의 집 귀한 딸로 대하면 돼요. 이거 하나만 잘 지키면 절대 아무 문제 안 생겨요, 아주머니. 첫 번째, 절대 뭔가를 바라거나 요구하지 않기. 안부 전화, 부모 대접 등등 이 모든 것들. 가족으로 엮인 건 님 아들이지 며느리가 아니거든요. 두 번째, 내 아들이 처가댁에서 대접받기 원하는 만큼 며느리한테 나도 잘해주기. 4번. 그저 아들의 배우자로서 존중만 해주면 됩니다. 바라는 게 있으면 며느리가 아니라 아들한테 바라면 되고 사위를 대하는 것처럼 하면 문제도 안 생겨요. 참고로 저는 아들, 딸, 아빠라 그런지 아들놈은 그닥 관심이 없고 아이고 우리 딸이 더 걱정입니다. 5번. 평소 그냥 되게 어렵고 불편한 사람의 딸이라고 생각하고 대해주세요. 6번. 그냥 아들이 집에 친구를 데려왔다라고 생각하세요. 그럼 뭐 하나라도 더 해주고 싶고 더 먹이고 싶고 내 아들이랑 잘 지내주니 너무 고맙고 이쁘고 그렇잖아요? 욕심내지 말고 딱 이렇게만 하면 됩니다. 7번. 님도 님 시어머니가 님한테 절대 안 했으면 하는 게 있을 거잖아요. 그거 안 하면 돼요. 그냥 독님만 도와주세요. 8번. 아들이 이제 성인 됐는데 벌써부터 이런 걸 못하니 님도 좋은 시어머니 되긴 이미 틀린 것 같은데요? 아직 10년, 아니 그 이상 지나야 생길 일을 남한테 벌써부터 물어볼 정도면 아유 진짜 막상 그때가 되면 어쩌겠어요? 좋은 시어머니요? 다른 거 없어요. 님 아들이 결혼하잖아요? 그럼 죽었다 이렇게 생각하고 연락 안 하면 됩니다. 9번. 언젠가 저희 새언니가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오빠와의 결혼을 진짜 진짜 고민 많이 했었다고. 왜요? 했더니 물론 저희 어머님이 좋은 분이라 느꼈지만 아직 결혼하기 전이고 자기 주변 언니들, 친구들 보면 고부 갈등 장난 아니라서 본인도 되게 무서웠다고 해요. 여하튼 그렇게 결혼을 했는데 어머 왜 그런 걱정을 했을까라는 후회가 생길 정도로 지금은 너무너무 좋다고 합니다. 왕복 8시간 거리에 살고 있는데 1년에 한 서너 번 오거든요. 근데 이게 명절이나 생신 때 이런 게 아니라 그냥 자기들 오고 싶을 때 오는 거야. 명절이고 뭐고 절대 오라가라 안 하고 우리 엄마. 그냥 너희들 오고 싶을 때 오라 이러시거든요. 그렇게 오면은 남의 집 귀한 딸이라고 하면서 집안일 절대 추구도 안 시키고 아침에 일어나라 이런 말도 안 합니다. 안 깨워요. 멀리서 온다고 고생했는데 더 푹 자게 냅둬야 한대요. 연락할 일이 있으면 아들한테나 하지 며느리한테 안 하고 그리고 아들한테 오빠한테 늘 네 마누라한테 잘해야 된다 이런 말씀하세요. 물론 너도 고생 많았지만 그런 너한테 시집 와서 고생하는 사람을 네가 먼저 챙겨야 된다 이러시죠. 이러다 보니 저희 새언니 우리 집에 오는 게 그냥 시댁이 아니라 어디 여행 가는 기분이라 너무 좋다고 해요. 자주 오더라고. 추가
답글 감사히 봤습니다. 벌써부터 이러니 참 피곤한 시어머니 되겠다라는 분들도 여러 계시는군요. 근데요, 오해하지 마세요. 저도 피곤한 시어머니가 되기 싫으니까 그 마음을 지금부터 정립하려고 이런 질문하는 겁니다. 여하튼 대체로 가까이 지내려 하지 말고 아무 기대하지 말고 능력이 있다면 도와주기만 해라. 대충 이렇게 요약이 되는 것 같군요. 사실 저희 아들이 외아들이라 결혼을 시키고 나면 남은 평생 저 혼자 살아야 하거든요. 왜냐면 제가 싱글맘이라서요. 그래요. 지금부터 마음 단단히 먹어야겠습니다. 사실 그래요. 아들 얼굴 보기도 힘든데 남의 집 귀한 딸내미한테 제가 뭘 바라겠습니까? 그냥 둘이 알콩달콩 사랑하면서 화목하기만 하면 그게 뭐 바로 효도죠. 예. 더 있습니다. 댓글 1번. 홀시모의 외아들이라. 이거 어떤 시어머니가 될까가 아니라 그 전에 내가 시모가 될 수 있을지부터 고민하셔야 될 것 같아요. 솔직히 홀어머니 모시는 외아들한테 본인 딸내미 시집 보내고 싶은 부모 엄청 드문 건 사실 아닙니까? 그러니 그런 편견을 압살하고 완전 개박살 낼 수 있을 정도로 쿨 캐릭터가 되어야만 아들 장가 보낼 수 있을 거예요? 두 번째 사연. 원제. 이번 설에 역귀성도 하지 말라는 오빠. 올해 초 결혼 4년 만에 드디어 새언니가 조카를 낳았습니다. 그래서 이번 설은 예전과 달리 저희 부모님이 오빠네 집으로 역귀성을 해서 아들 며느리 얼굴도 보고 이번에 태어난 손자도 좀 봐주고 싶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거든요. 이거를 새언니도 아니고 오빠가 막아버렸어요. 참고로 저희 집은 서울에서 KTX로 1시간 반 거리에 있고 새언니네 친정은 경기도에 있어요. 여하튼 오빠가 이번엔 역기성이고 뭐고 아무것도 하지 말고 그냥 나중에 따로 보자고 이러면서 애기 100일 지나면 그때 보러 와라 이러더라고요. 제가 봤을 땐 그래요. 이건 오빠 개인의 뜻이 아니고 그냥 지금 오빠랑 새언니가 살고 있는 그 신혼집이 새언니 친정에서 해준 거라서 시부모가 와가지고 잠을 자는 게 좀 그렇다라는 것 같은데 좀 더 정확히 이야기를 하자면 오빠가 결혼하면서 새언니 부모님 소유의 아파트 전세 거기 있던 사람들 내보내고 거기다가 오빠랑 새언니가 살림을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안 된다는 것 같은데 이런 소리를 들은 저희 엄마는 엄청 서운해하고 아빠도 엄청나게 화를 내셨는데요. 뭐 그러거나 말거나 오빠는 아예 꿈쩍도 안 하더라고요. 아니 친정에서 해준 집에 시부모가 찾아가는 거 이게 그렇게 별로예요? 저는 이해가 안 되거든요. 아니 설령 이게 보편적인 거라 해도 그래요. 뭐 다른 것도 아니고 태어난 손자가 보고 싶어 그런 걸 가지고 그것도 뭐 길게 있는 것도 아니야. 짧게 1박 2일조차도 안 된다는 거 이거는 너무 심한 거 아니냐고요. 여러분 생각은 어때요? 댓글 1번. 올해 초에 낳았다면 아무리 빨라도 겨우 지난주쯤에 조리원에서 돌아왔겠군요. 아직 아기 밤낮 없이 깨워서 수유하고 돌보고 하느라 오빠네 부부 둘 다 잠도 제대로 못 자고 그럴 텐데 쓰니 부모는 아들을 갓 출산한 아내한테 우리 부모님 오시니까 주무시고 가실 거니까 얼른 명절 셀 준비하라고? 이렇게 말하는 쓰레기로 키우셨답니까? 아니면 니네 오빠가 쓰레기가 아니라서 실망을 했다는 건가? 그런가요? 2번. 아니 다 필요 없고 너도 나중에 꼭 똑같이 당해라. 3번. 올해 초에 태어났다고? 그럼 이제 막 나왔다 이거네? 지금 안 그래도 힘든데 거길 찾아가가지고 처뭉갤 생각을 하다니 너도 그렇고 니네 부모도 그렇고 역시 시자들은 이래서 안 된다는 거요. 야, 신생아 태어나 있는 집에 쳐들어가 잠을 자겠다는 것 자체가 이미 생각 따윈 하나도 없고 초이기적인 것들인데 조건 좋은 여자랑 결혼해가지고 잘 살고 있는 니네 오빠 인생에 더러운 똥물 튀기지 말고 조용히 짜쳐 있으라고 해. 5번. 산후조리로 안 그래도 힘든데 그냥 좀 가만히 냅둬라. 아기는 사진이랑 동영상으로 봐 이 미친 진상들아. 집은 핑계고 아기가 아직 너무 어리고 마누라도 힘드니까 그러니까 그냥 나중에 편할 때 보자는 건데 눈치 더럽게 없네. 아빠가 화났어요. 이지랄. 아유 이 등신 같은 것들이 아들내미 이혼시키려고 아예 그냥 발악들을 하는구나. 깔깔깔깔. 깝깝하죠. 솔직히 뭐 제가 또 이런 사연들 오지게 하다 보니까
타이반, 자이반으로 뭐 시자 전문가 비슷한 그런 시궁창 전문가가 됐는데, 제가 봤을 땐 그렇습니다. 왜 이런 일이 생기는가에 대해서 제 개인적인 생각을 이야기해 보자면, 이게 뭐 다들 아실 겁니다. 그런 거예요. 이게 자식이 커서 결혼을 했다면 이제 부모의 그런 뭐라고 하죠? 품안의 자식이 아닌 거거든요. 새로운 가정을 이뤘다는 그 부분을 존중해 줘야 되는 겁니다. 며느리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와요. 보통 이제 새로운 가정을 이룬다고. 그런데 시모, 못된 시모들은 자식들이 새로운 가정을 이루는 게 아니라 아들은 그냥 원래 우리 집에 계속 있는 거고, 내 가족, 내 품에 있는 거고, 며느리가 여기 들어온다라고 생각을 해요. 이러니까 마찰이 생기는 거야. 그렇잖아요. 며느리는 남편과 나, 이 두 사람의 독립적인 하나의 가정이다, 새로운 가정이다 생각하는데, 못된 시모들은 그런 게 아니고 그냥 우리 아들은 원래 여기 있는 거고 네가 우리 집에 시집을 온 거다, 이렇게 되니까 서운하고 싸우고 그렇게 되는 거 아닌가, 뭐 그런 생각해 봅니다. 그게 좀 꼰대 같은 소리 한마디 하자면, 부모의 역할이 뭡니까? 최종 목표는 자식의 완전한 독립이거든요. 아닙니다. 죄송합니다. 주제 남았죠? 감사합니다.